자, 오늘 7월 5일 금요일인데요. 신선털터의 경우엔 오늘도 계단식 하락흐름이 이어지면서 시장이 반등 흐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렇다 할 반등 흐름이 전혀 나오고 있지 않은 모습이에요. 이렇게 답답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신선털터의 방향성은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이러한 방향성에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번 영상에서 모두 확실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하시고, 영상 후반부에는 두산이 실탄 4천억을 들여서 인수하는 이 땡땡 매집 종목까지 모두 무료로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자, 신선 델타 테크의 경우엔 고점에서 재료가 소멸된 종목이라 현 위치에서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 흐름은 나올 수 있지만, 이 기술적 반등 흐름의 경우엔 흐름이 빠르게 꺾여버리며 상승 초기 자리까지 하락 임펄스가 열려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지난 2월 21일, 3월 4일이 예정되어 있었던 LK99 논문 발표 일정을 앞에 두고 재료에 대한 일정과 재료에 대한 기대감이 끝나니 무조건 매도의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앞으로의 장기적인 하락 추세를 피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난 3월 4일 LK99의 신물질이었던 PCPOSOS의 논문 발표 일정이 끝나며 추가적인 낙폭 흐름이 나오고 있을 때도 반등 흐름이 나올 때 무조건 매도의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추가적인 폭락 흐름을 피할 수 있다라고 이점 또한 강조해 드렸어요. 그런데도 현 위치까지 물량을 계속해서 끌고 와서 마이너스 70% 이상의 폭락 흐름을 정통으로 맞으신 분들은 앞으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 감이 안 잡히실 거예요. 자, 제가 이번 영상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현 위치에서 강한 반등 흐름을 이끌 수 있을 만한 재료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는 점, 이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락 추세가 확대된 종목들의 경우엔 반등 흐름이 나올 때 지난 고점에 물려있는 악성 매물들, 매도를 대기하고 있는 매물들을 소화하는 과정 속에서 반등 흐름이 꺾여버릴 수밖에 없으며, 이 고점에 물려있는 악성 매물들을 완전히 소화할 수 있을 만한 전형적인 상승 임펄스가 나와주려면 정말 강력한 재료가 나와줘야 되는데, 애초에 신선 델타의 경우엔 확실하지 않은 재료, 단순히 LK99가 상용화될 수 있다는 이 기대감 하나, 이렇다 할 실적으로 올라온 게 아니라 단순히 이 재료에 대한 기대감 하나로 지난 신고가 자리까지 돌파 흐름이 나왔던 것이기 때문에, 재료에 대한 일정과 재료에 대한 기대감이 꺼지는 위치에선 재료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왔던 이 상승분을 전부 다 반납하는 폭락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주가의 폭락 흐름을 멈출 수 있을 만한 펀더멘털이 동반된 종목들의 경우엔 낙폭 흐름이 제한되겠지만, 신선 델타의 경우엔 이렇다 할 실적도 없이 현 위치에선 다시 한번 반등 흐름을 이끌 수 있을 만한 재료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 현 위치 시세가 과하게 내려왔으니 앞으로 반등 흐름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다수의 여러분들은 10만 원 이상 가격에 크게 물려 있을 거예요. 10만 원 이상에 물려 있다면 현 위치에서 상한가 두 번이 나와도 10만 원 부근까지 도달할 수 없습니다. 즉, 지난 고점에 크게 물려 있는 분들은 앞으로 반등 흐름이 강하게 나와도 여러분들의 평단가 근처까지 도달할 가능성은 크게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형적인 하락 추세에서의 반등 흐름, 단순한 기술적 반등 흐름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매도의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지 이제는 상승 초기 자리까지의 추가적인 낙폭 흐름을 피할 수 있다. 제가 이점 이번 영상에서 분명히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강조해 드릴게요. 자, 신선 델타, 제가 이렇게 매일같이 실시간으로 영상 찍어드리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4개월 전에 신고가 흐름이 나오고 있을 때 이때 가격이 18만 원 부근이었는데, 제가 이때도 실시간으로 찍어드렸던 영상 빠르게 시청해 볼게요. 자, 하지만 현 위치 어떤 자리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제는 매도를 준비해야 되는 자리다. 말씀드렸다시피 기대감으로 올라온 주가는 실질적인 기업의 가치와 분명히 만나는 시점이 올 수밖에 없다. 이 만나는 시점은 재료에 대한 기대감이 꺼지는 구간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앞으로 다가오는 3월 4일 신성 델라특크의 LK99 논문 발표 일정이 완전히 끝나면 어떻게 된다? 강한 조정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현 위치까지 낙폭 흐름이 이어졌어도 바로 시세를 말아 올리는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만 봤기 때문에 앞으로의 조정 위치에서도 분명히 반등 흐름이 나오면서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추가적으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잘 들으세요. 그 어떤 종목도 영원히 올라가는 종목은 없습니다. 여태까지 상승 흐름이 강했던 만큼 지금까지의 상승 흐름을 이끌었던 재료가, 이 재료에 대한 기대감이 소멸되는 구간에선 어떻게 돼요? 강한 조정 흐름은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추가적인 돌파흐름이 이어질 거라고 무조건적으로 믿는 이 마음이 신성 델타 특허의 LK99 이 초전도체 물질을 맹신하고 있기 때문인데, 지금 이러한 믿음을 갖는 걸 세력들이 노리고 있고, 여러분들이 이러한 믿음을 가지며 매도를 할 생각이 없을 때 세력들은 어떻게 해요? 저쯤에서 매집한 물량들을 정리하면서 매도하기 시작한다. 다만 아직까지는 거래량이 동반된 매도 물량이 전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신성 델타테크 세력들의 매도 물량이 조만간 흘러나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앞으로의 추가적인 돌파 위치에서 정확한 매도가로 신성 델타테크 확실한 수익 마감 지어야 된다. 이해하셨나요? 자, 제가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리자마자 어떤 흐름이 나왔어요? 단계적인 돌파 흐름 잠시 이어지다가 현 위치까지의 폭락 흐름이 나왔던 모습이에요. 이뿐만 아니에요. 추가적인 낙폭 흐름이 이어진 뒤에 마지막 반등 흐름을 앞에 두고 제가 이때도 실시간으로 찍어드렸던 영상 빠르게 시작해볼게요. 제가 이렇게 8만원 부근에서 분명히 말씀드렸던 내용이 있는데 제가 이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신성 델타의 경우에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앞으로 기술적 반등 흐름이 나오면 무조건 매도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기술적 반등 흐름 이후에 이어지는 이 폭락 흐름을 피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즉, 앞으로 추가적인 반등 흐름이 이어지면 반등 흐름이 확대돼봤자 10만원, 이 심리적인 라운드 피겨 자리에서 다시 한번 저항을 맞고 추가적인 낙폭 흐름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왜 그러겠어요? 신성 델타의 경우에는 재료가 소멸된 종목이기 때문이에요. 이 재료 소멸이라는 게 뭐겠어요? 이때 여러분들이 제 말만 들었어도 이렇게 10만원 부근 마지막 반등 흐름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는 점, 이 점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돼요. 그러니 현 위치 6만원 부근에서 앞으로 마지막 반등 흐름 박스권 중간값이나 상단 구간까지 마지막 기술적 반등 흐름 나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손절의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추가적인 낙폭 흐름을 피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손실을 복구할 순 없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신성 델타로 볼 손실을 다른 메리트 있는 종목으로 복구할 수는 있는 만큼 앞으로의 반등 위치에서 정확한 매도가 확실하게 잡아가시고 이후에는 제가 곧 공개해드릴 두산 로보틱스가 실탄 4천억을 들여서 인수하는 이 땡땡 매집 종목으로 최소 300%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당장 위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살 있고 967을 1번으로 숫자 1번 혹은 신성이라고 이렇게 두 글자 문자 빠르게 보내서 앞으로 마지막 반등 위치에서의 정확한 매도가 확실하게 잡아가시고 제가 곧 공개해드릴 두산 로보틱스의 4천억 인수합병 매집주 잡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애초에 지난 2월 21일 이렇게 신고가 자리에서 문자 하나 보냈으면 신성 델타 제가 18만 4천원 이상 신고가 18만 4,800원 바로 아래 자리에서 전량 매도 신호 확실하게 잡아드렸던 만큼 현 위치까지 크게 손실을 보고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애초에 이렇게 문자 하나만 보냈으면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손실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다는 점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돼요. 그러니 지금이라도 문자 빠르게 보내서 어떻게 하면 돼요? 앞으로의 기술적 반등 위치에서의 정확한 매도가 확실하게 잡아가시고 이후에 제가 곧 공개해드릴 이 매집 종목 받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위에 나와있는 전화번호 010살 있고 고르치를 1번으로 숫자 1번 혹은 신성이라고 이렇게 두 글자 간단하게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제가 정말 이렇게까지 말씀드렸는데 또 문자 하나 안 보내서 앞으로의 마지막 반등 위치에서의 매도가 놓치신 다음에 3만원 구간까지 폭락하는 이 장기적인 하락 추세에 추가적으로 맞았다.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이러시는 분들 없어야 돼요. 쉽게 갈 수 있는 길 어렵게 갈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숫자 1번 혹은 신성이라고 이렇게 두 글자 문자 빠르게 보내서 앞으로의 정확한 매매 타점과 제가 곧 공개해드릴 두산의 4천억 인수합병 매집주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010살 했고 967을 위번으로 숫자 1번 혹은 신성이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 로보틱스가 실탄 4천억을 들여서 인수하는 이 종목이 있습니다. 자, 이 종목 지금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집중적으로 저점에서 쓸어담고 있는데 거래량 터트리면서 대놓고 쓸어담고 있는 모습이죠? 자, 두산 로보틱스가 이 종목을 인수하는데 왜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이 종목을 쓸어담고 있겠어요? 바로 우리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인수합병 호재가 관여된 종목이기 때문이겠죠? 자, 인수합병 호재가 뜨면 어떻게 돼요?
저점 대비 최소 10배 이상, 1000% 이상의 상승 흐름이 나옵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이 지분 투자를 했다는 이슈 하나로 어떻게 됐어요? 저점 대비 13배 이상 올라왔던 모습이에요. 인수합병보다 약한 지분 투자 호재가 떴다고 저점 대비 10배 이상 올라와준 모습이죠. 자, 근데 여기서 지분 투자보다 강력한 인수합병 호재가 뜨는 종목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보수적으로 수익률을 잡아도 최소 10배 이상의 수익률, 여러분들이 투자한 금액 대비 1000% 이상의 수익률은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두성 로보틱스 실탄 4천억 어디에 쓰나? 이 실탄 4천억의 인수합병 이슈의 경우엔 지난 9월달부터 기사화가 되었던 내용인데 드디어 인수합병 후보군이 최종 결정됐습니다. 말씀드렸죠?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이 종목 쓸어 담고 있다고. 삼성, 미래에셋, 신한, 한국키움까지 저점에서 거래량 터뜨리면서 이 종목 쓸어 담고 있는데, 자, 왜 증권사 애들이 이 종목을 쓸어 담고 있겠어요? 바로 인수합병을 중개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이 증권사 애들이요. 그래서 이 증권사 애들이 두산로보틱스가 인수하는 이 종목 가장 먼저 알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삼성, 미래에셋, 신한, 한국키움까지 저점에서 거래량 터뜨리면서 이 종목 쓸어 담고 있는 만큼 아직도 두산로보틱스가 실탄 4천억을 들여서 인수하는 이 종목 모르고 있으신 분들은 지금 당장 매집, 매집이라고 써서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1. 위에 전화번호 나와있죠? 자, 그러면 두산로보틱스가 인수하는 이 종목 문자 보내신 분들에게 확인하는 즉시 바로 매집 단가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 종목 흐름 한번 자세히 보시면 박스권 상단 구간을 이제 돌파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앞으로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나오기 전에 상승 초기 자리를 형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 고점에 물려있는 매물대들을 완전히 소화해주면서 박스권 상단 구간을 이제 돌파하기 시작한 만큼 앞으로 현 위치에서 빠르게 잡아둬야 1000% 이상, 10배 이상의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매집, 매집이라고 써서 문자 빠르게 보내신다. 앞으로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 두산로보틱스의 인수합병 이슈가 이제 완전히 기사화되면서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나오기 전에 저점에서 빠르게 박스권 상단 구간 돌파하기 전에 빠르게 지금 당장 매집해두시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매집, 매집이라고 써서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1 위폰으로 매집이라고 적어서 지금 당장 문자 보내시면 두산로보틱스가 인수하는 이 종목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누구한테? 매집, 매집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신 분들에게 확실하게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지금 당장 매집이라고 적어서 위에 나온 전화번호 010-469-9671 위폰으로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자, 그럼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